불안함을 딱 극복하는데 어느 부위에 근력을 단련시키면 제일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이고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엇을 골라도 고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 크고 저를 응원해주는 말들이나 혹은 조언들에 대해서 약간 빈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고 불안정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올려보았습니다. 질문해 주신 우리 20살 청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선택은 어렵죠. 선택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또 선택을 하시라고 질문을 만약에 하나 드린다면 행복한 걸 원하세요? 아니면 덜 불행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덜 불행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 많이 불행해.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덜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도 될까요? 네, 불행보다는 불안에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살이라고 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아, 이게 상대적인 건데 또 우리같이 중년의 입장에서는 아, 20살 청춘을 그냥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순간에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참 행복해지네요. 예. 네. 그냥 그대라는 20살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첫 번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 행복해지고 싶다. 그 이전에 지금 좀 많이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그 불안함을 자신의 방어벽으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한 게 싫어요. 싫죠. 그럼요. 누가 계속 불안한 채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싫은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불안함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보호받고 있는 그리고 누군가의 눈에서 보면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불안함 속에 갇혀 있다. 그거는 시각이 어때요? 밖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요. 나는 지금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 그걸 방패 삼아서 그 불안함을 싹 사이드를 치고 그냥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불안함이 만약에 벽으로 표현을 하면요. 내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아니면 약간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데 내 시야를 가르지 않을 정도로의 불안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걷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그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저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는 순간 그 불안함은 더 이상 나를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벽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건 이제 내가 깨부숴야 되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내가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불안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덜 불행하고 싶은 거죠.
불행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가능합니다. 불행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에는 진정한, 여기서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에는요, 그렇게 자기 방어적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로 그 불안함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왜 나는 이 불안함을 나의 방어 기제로 쓰고 있는가? 그것도 선택인데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약간 불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더 이상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불안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안 건드려요. 또 하나는 이 불안함을 내 방어벽으로 계속 쓰고 있으면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내가 책임질 게 없어가지고 적어도 무거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책임이 없으니까 적당히 안정되고요. 불안해 보이니까 그게 그냥 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시기는 있어요. 삶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는 그런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떤 이성을 만나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아, 저 사람은 이 방어막을 깨지 않으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어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정이 싹트기도 합니다. 위험하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방어막이 더 큰 장애가 또 되기도 해요. 지금 20살이라고 하셨는데 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그 불쌍함이 그리고 그 불안함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 기제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확고해지게 되면 나는 그 멍에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나는 불쌍한 사람. 그거를 나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부터 뭐 그 정보로 나를 인식하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보고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순간에요.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다가옵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되셨으니까 그 불안함을 방어 기제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거 말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불안함이 나를 지켜주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나를 지켜보자 하고 그렇게 다른 방어 기제가 없을까라고 눈을 한번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이건 차차선이에요. 차차차차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나를 지켜보자.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근력 단련. 근육이 만들어지면요, 멘탈을 잡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불안함을 딱 극복하는데 어느 부위에 근력을 단련시키면 제일 빨리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를 단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이 불안함을 스스로 어?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한번 믿고 체력 단련, 그 중에서 하체, 그 중에서 허벅지 단련으로 한번 자신의 방어 기제를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라고 응원의 박수 합니다. 왠지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단련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분 말고 왠지 막 예, 다른 분이 단련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얘기하는데 막 왔어요. 예, 막 제가 허벅지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해봐야 되겠다. 20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왜 허벅지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허벅지 단련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아랫배 힘이 들어가요. 아랫배 힘 빠지고 허벅지 단련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아랫배 힘을 기르기 위함인데 뭐 헬스장에서 쓰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되게 식상해요. 그래서 제가 허벅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꼭 단련해 보십시오. 난 불안해. 난 평상시에도 좀 많이 불안함을 느껴. 도대체 근데 이 정체를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허벅지 단련하십시오. 효과 짱입니다.